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코너로 이어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이 1779회입니다. 오늘도 디오게네스 얘기입니다. 언젠가 디오게네스는 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디 시민이요? 이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짧게 답변합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네, 세계의 시민은 그리스어로 코스모폴리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이란 말은 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덕이 있는 지성인은 누구나 그의 동포였으니까요. 코스모폴리탄. 코스모폴리탄은 디오게네스에게서 출발했다. 봐도 된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도도록해 보이다. 도덕책, 국어책, 사회책, 윤리책, 물리책, 음악책, 미술책, 동화책, 만화책, 소설책, 이야기책, 도돌이표, 도도록해 보이다, 도덕책, 국어책, 사회책, 윤리책, 물리책, 음악책, 미술책, 동화책, 만화책, 소설책, 이야기책. 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매화나무. 앙상한 가지마다 봉긋한 추억방울, 꽃망울들, 기다린 봄의 소식 꼭 참고 있었나 띄고 봐. 햇살이 간지럽히니 손짓하는 꽃미소. 앙상한 가지마다 봉긋한 추억방울, 꽃망울들, 기다린 봄의 소식 꾹 참고 있었나봐. 햇살이 간지럽히니 손짓하는 꽃미소. 매화나무. 앙상한 가지마다 뽕긋한 꽃망울들, 기다린 봄의 소식 꾹 참고 기다린 봄의 향기, 기다린 봄의 향기, 봄의 향기 꾹 참고 기다린 봄의 향기, 기다린 봄의 소식 꾹 참고 있었나 봐. 햇살이 간지럽히니 손짓하는 꽃미소. 햇살이 간지럽히니 그리움 간지럽히니 손짓하는 꽃미소. 햇살이 간지럽히니 매화나무. 단시 좋네. 앙상한 가지마다 뽕긋한 추억방울. 너무 단순하잖아요. 꽃망울들이 있고 봄의 소식이 있고 꽃미소 짓는다 그러면 너무 구도가 단순해. 그래가지고 예,
어떤 문학상에 응모를 하면 당선될 확률이 좀 약하죠. 앙상 가지마다 뽕긋한 추억방울. 좀 뭔가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추억방울. 기다린 님의 소식. 니달이 봄이니까. 기다린 님의 소식. 꼭 참고 있었나 봐. 그리움 간지럽히니, 손짓하는 꽃미소. 약간 이렇게 변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첫사랑님 오셨네요. 첫사랑님 오셨어요. 오사영님, 서생님, 안녕하십니까? 세실리아님, 교수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세계의 시민, 코스모폴리탄. 예, 김부배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세실리아님, 첫사랑님, 반가워요. 네, 김부배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풍선을 100개를 사주셨어요. Thank you. 알파켈레스테 피루안. 아카르켈레스테 피루안. Thank you. 세실리아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실리아님, 아시겠죠? 예. 세실리아님의 원본이, 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무난해요. 무난한데, 어디 문학상에 응모를 하면 너무 평이하니까 당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약간 좀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실리아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1번. 이해가 안 되면 2번. 이해가 돼요? 1번. 이해가 안 되면 2번. 예, 이해가 된다고요? 바이틈의 작은 소나무. 바이틈, 작은 소나무. 이렇게. 아, 동시조네요? 벼랑을 움켜쥔 채. 뒤좁은 뒤좁은 바위 틈새. 햇살이 키워낸다. 하늘로 내미는 손. 하늘로 내미는 손. 햇살이 키워낸다를 뒤로 오는 게 어때? 하늘로 내미는 손. 햇살이 키워낸다. 비우면 고추 선다고 따스하게 눈이사. 비우면 고추 선다. 애들 알까? 동시조인데 바로 선다고. 바로 서다. 비우면 바로 선다고 따스하게 눈이사. 누구와 손잡다. 손잡을까? 내일 또 오늘처럼 아침에 까치 때를 썼으면 들을 쓰지 말고, 들을 썼으면 때를 쓰지 말고, 아침에 까치들이 머리 위 날아간다. 다시금 반가운 일들, 마음속에 큰 외침. 웅크린 연두새순, 햇살 받아 짚던 손. 하늘에 길을 내고 달빛에 도란도란. 좋아요. 이따금 솟아오른다. 끌어안아 받들며 이렇게 하지. 바이틈 작은 소나무. 세실리아. 벼랑을 움켜쥔 채 비좁은 바이틈새. 하늘로 내미는 손. 햇살이 키워낸다. 비우면 바로 선다고 따스하게 눈인사. 누구와 손잡을까? 내일 또 오늘처럼 아침에 까치들이 머리 위 날아간다. 다시금 반가운 일들, 마음속에 큰 외침. 웅크린 연두새순, 햇살 받아 짚던 손. 하늘에 길을 내고 달빛에 도란도란. 이따금 솟아오른다. 끌어안아 받들며. 됐죠? 예.
세실리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Aquila este fruin. Geleste furuilla este fruin. Thank you. 자, 수줍은 매화. 수줍은 매화. 수줍은 매화. 수줍은 매화. 수줍은 매화. 수줍은 매화. 얄미운 꽃샘추위. 부풀린 꽃망울들. 기다린 봄의 안부. 꾹 참고 있었구나. 햇살이 간지럽히니 기지개를 펼친다. 얄미운 꽃샘추위. 부풀린 꽃망울들. 기다린 봄의 안부. 꾹 참고 있었구나. 햇살이 간지럽히니 기지개를 펼친다. 새로운 가지마다 뻥긋한 위에가 꽃망울들이 있잖아요. 뻥긋한 향그러움, 간절한 마음담아, 소산한 감미로움, 겹겹이 꿋꿋한 절개, 눌러담고 서있다, 서있다. 바람도 기웃기웃, 흰구름도 두둥실, 산새도 오라하고, 아침인사 방글에, 모두가 가는 곳마다 손짓하는, 손짓하는 마음들, 손짓하는 마음들, 모두가 가는 곳마다, 모두들 가는 곳마다, 모두가 가는 곳마다, 손짓하는 마음들. 됐어요? 자, 수줍은 매화, 수줍은 매화, 세실리아. 얄미운 꽃샘추위, 부풀린 꽃망울들. 기다린 봄의 안부, 꾹 참고 있었구나. 햇살이 간지럽히니 기지개를 펼친다. 새로운 가지마다 봉긋한 향그러움. 간절한 마음 담아 소산한 감미로. 겹겹이 꿋꿋한 절개 눌러담고 서있다. 바람도 기웃기웃, 흰구름도 두둥실, 산새도 오라하고, 아침인사 방글에, 모두가 가는 곳마다 손짓하는 마음들. 됐죠? 네. 자, 이번에는요. 금광산이요. 금광산. 금광산. 자서 아침에 쉬라. 아침에 쉬. 아침에 쉬. 구. 아침에 쉬. 아침에 쉬. 자, 아침에 쉬를 한번 볼까요? 아침에 쉬. 아침에 쉬. 아침에 쉬. 자, 흰 옷, 흰 옷을 입으시면 당신은 갈매기. 저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보아 주십시오. 앉아보아 주십시오. 누구가 어쩌는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슬려 다시 말려 거슬려 다시 말려
부느껴 달아오는 알아오는 파도 파도 저 파도 저 파도 저 파도 하얀 파도 수백 또 또 수백만 천 또 만 천에 물살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쪽지들을 보십시오. 흰 물살 하나마다 새로 살아올라 살살살 깃을 치며 날아오는 것 날아오는 것 하얀 깃푸른 넋 바다 넋들이 바다 넋들이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그리고 당신 당신이 앉은 대로 살살이 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사려 앉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못 견디게 바다가 가슴을 설레우면 당신의 흰 옷은 바다의 갈매기 깃을 치는 바다 넋 당신은 갈매기 당신은 갈매기 오 언제쯤 오 언제쯤 저 먼 어느 심에 어느 심에 어느 심에 어느 심에 햇살들의 숲속에서 햇살들의 숲 속에서 새해 때는 올까요? 설레는 바다 가슴 맑은 빛의 숲으로 물살들이 당신을 맞아 물살들이 당신을 맞아가며 오면 맞아가려 오면 수만 천의 다른
다른 기세보다도 오 내 사람 그 속 가장 속에 더욱 따스함 따스한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휩싸 주십시오. 휩싸 주십시오. 이제 말이죠. 이게 아침 몇 시? 아침 몇 시? 자, 아침의 시 전문입니다. 아침의 시 전문. 자, 흰옷, 아침의 시 박도진. 흰옷을 입으시면 당신은 갈매기. 저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보아 주십시오. 그 누가 어쩌는가 그칠 줄 모르는 거슬러 다시 말려 말려 흐느껴 달아오는 다시 말려 다시 말려 다시 말려 다시 말려 흐느껴 달아오는 파도 파도 하얀 파도 수백 또 수백 만천의 또 만천의 물살을 보십시오. 쪽지들을 보십시오. 흰 물살 하나마다 쌀쌀쌀 기슬치며 날아오는 것 날아오는 것 하얀 깃 푸른 넋 바란 넋들이 오 내 사람 당신이 앉은 대로 살살이 옵니다. 당신이 앉은 대로 살살이 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사리 앉아 주십시오. 못 견디게 바다가 가슴을 설레우면 당신의 흰 옷은 바다의 갈매기. 기슬치는 바다 넋, 당신은 갈매기. 언제쯤 저 먼 심해 햇살 속에 숲 속에서 새해 때는 올까요? 새해 때는 올까요? 설레는 바닷가슴 맑은 빛의 숲으로 물살들이 당신을 맞아가려 오면 수백 수만천 다른 기세보다도 오 내 사람 그 속 가장 속에 더욱 따스한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휩싸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 이 시에서의 저화자는 흰옷 입은 당신은 갈매기라 갈매기라 여기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하얀 파도 수많은 물살을 바라보라고 한다.
하얀 깊은 녹. 시 당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 살살이 오니까, 응? 당신은 바다를 바라보고 사려 앉아 달라 부탁한다. 못 견디게 바다가 가슴을 설레게 하면 그때 당신의 흰 옷은 갈매기가 된다. 깃을 치는 바다 녹. 기술치는 바닷녹. 기술치는 바다의 녹. 당신은 칼매기. 언제쯤 햇살 숲속에서 새때는 올까? 물살들이 당신을 맞으러 물살들이 당신을 맞으러 오면 따스한 당신의 옷깃으로 감싸 달라고 부탁한다. 밝은 아침에 따스한 당신과 하나 되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간절함이 절절히 녹아 있다. 이람이 시 속에 절절히 녹아 있다. 상징과 이미지를 잘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쪽 형상 이 시에서 이 시조 화자는 흰옷 입은
당신은 갈매기라 여기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하얀 파도, 수많은 물살을 바라보라고 한다. 하얀 깃, 푸른 넋, 시, 당신이 안 다니는 것으로 살살이 오니까 당신은 바다를 바라보고 살이 앉아 달라 부탁한다. 못 견디게 바다가 가슴 설레게 하면 그때 당신의 흰 옷은 갈매기가 된다. 깃을 치는 바다 넋. 당신은 갈매기. 언제쯤 햇살 숲속에서 새때는 올까? 물살들이 당신을 맞으러 오면 따스한 당신의 옷깃으로 감싸달라고 부탁한다. 아침, 밝은 아침에 따스한 당신과 하나 되길 바라는 시조화자의 간절함이 시 속에 절절히 녹아들어 있다. 상징과 이미지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시적 영상을 이루놓고 있어. 감칠맛이 난다. 자, 저 이번에는 뭐요? 열쇠요. 필 열쇠.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은 기역자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집에서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곳 골목이 고교생들의 아지트였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한 장소였다. 내 집 내 뒤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고 내 집 앞 내 집 그 앞에는 독거 노인이 살고 있었고 그 노인 앞집에는 부녀 딸과 할아비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새벽에는 할아비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 딸이 너무나 깊이
잠든 탓에 매번 라비는 딸의 깊은 잠을 깨우느라 소리소리 질러 댔다. 그 덕분에 골목 안 사람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다. 억지로 일어나야 앞집 도코 노인은 틈만 나면 골목에 나와 있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퇴근하다 그에게 잡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길바닥에서 30여 분 그의 옛 이야기를 들어 줘야 했다. 때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막걸리 두 병을 다 비우는 동안 자랑거리들을 경청해야 했다. 그는 한 달 내내 막걸리를 주식으로 한다 했다. 안주는 김치밖에 없었다. 하도 딱해 보여. 하루는 장과류를 몽땅 가져다 줄 정도로 살림 자리가 부족했다. 네, 뒷집 네, 할머니도 홀로 살고 있었다. 딸은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 새벽 일찍 어디론가 향해 떠나곤 했다. 뒤에 등뒤에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키에는 배낭 하나 걸쳐 있었다. 비교적 평화로운 골목 길이었다.
할머니와 나랑 자금 다투는 것 외엔 우리 둘 사이에 다툼은 골목 바닥과 벽 사이에서 자라는 민들레 때문이었다. 그 양팍한 환경에서 자라는 민들레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아침 일찍 골목으로 가다가 물까지 주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민들레였다. 그 민들레를 할머니가 어느 날 호미로 버렸기 때문에 할머니는 골목에 입술려 오는 낙엽 구멍을 흘려오는 낙엽들도 모조리 쓸어 담아 처리했다. 사실 공원에서 날아온 낙엽들은 아주 이뻤다. 특히 감나무 잎에 감나무 잎 낙엽 색깔은 아주 낙엽을 받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할머니는 지저분 바닥을 깨끗이 쓸어 버리는 쪽을 되겠다. 할머니와의 다툼은 자주 있었지만 결국 승자는 매번 할머니 쪽이었다. 하루는 집안의 열쇠 집안의 현관 열쇠와 대문 열쇠를 놔두고 외출한 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담을 넘어갈 수도 대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야 뾰족한 수가 없었다. 골목길을 왔다 갔다 거의 2시간 가량 고통스러운 시간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할머니가 나섰다. 집에 들어가 가져온 할머니 열쇠들 그동안 모아둔 열쇠들을 몽땅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라면서 혹시나 하여 나는 그 열쇠들을 하나 내 집 대문 열쇠 구멍으로 내보냈다. 이것저것 맞춰 보는 중에 찰칵 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그 열쇠는 사랑한 할머니의 대문 열쇠였다. 어떻게 대문 열쇠가 집 저 집 이 집 저 집 두 집의 대문 열쇠 이 집 저 집 두 집의 대문 열쇠가 된단 말인가.
무슨 열쇠를 수회. 3년 나도 제 생활을 마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떠났다. 작은 밑을 하다가 그 집 그 집에 있는 골목길을 안참을 바라보다 돌아보고 젊은이도 없고 고인도 없는 골목길 이렇게 해볼까요? 뭐야? 많이 썼네? 열쇠? 열쇠? 골목길 열쇠. 열쇠, 박덕은. 내가 이전에 살던 집은 기역자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어느 집에서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곳 골목이 고교생들의 아지트였다. 고교생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한 장소였다. 내 집 뒤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고 내 집 앞에는 독거노인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 응? 독거노인. 이분도 독거노인인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고, 내 앞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집 앞 집 할아버지의 앞 집에는 딸과 호라비가 함께 귀가하고 있었다. 새벽에는 호라비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딸이 너무나 깊이 잠든 탓에 매번 호라비는 딸의 깊은 잠을 깨우느라 소리소리 질러댔다. 그 덕분에 골목 안 사람들은 새벽 4시면 억지로 일어나야 했다. 앞집 할아버지 앞집 할아버지는 앞집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골목에 나와 있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퇴근하다가 그에게 잡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길바닥에서 30여 번 그의 옛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다. 때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막걸리
막걸리 두 병을 다 비우는 동안 그의 자랑거리를 경청해야 했다.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는 그는 한 달 내내 막걸리를 주식으로 한다 했다. 안주는 김치밖에 없었다. 하도 딱해 보여 하루는 견과류를 몽땅 가져다 줄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져버렸다. 내 뒷집에 할머니도 홀로 살고 있었다. 이따가 목상에서 내려다보면 새벽 일찍 어두운 고향에 떠나곤 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 뒤에는 배낭 하나 걸쳐 있었다. 비교적 평화로운 골목길이었다. 할머니는 나랑 이따금 다투는 것 외에 할머니와 나랑 이따금 다투는 것 외에 우리 둘 사이의 다툼은 골목 바닥에 골목 바닥과 벽 사이에 자라는 민들레 때문이었다. 그 강팍한 환경에서 자라는 민들레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나는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나는 아침 일찍 골목으로 나가 물까지 주면서 애정지 키워낸 민들레였다. 그 민들레는 할머니가 어느 날 호미로 파버렸던 것이다. 할머니는 골목에 휩쓸려오는 낙엽들도 모조리 쓸어담아 처리했다. 가까운 공원에서 날아온 낙엽들은 아주 예뻤다. 특히 감나무 낙엽 색깔이 아주 다양해서 좋았다. 나는 낙엽들을 밟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할머니는 지저분하다며 깨끗이 쓸어버린 쪽을 대겠다. 할머니와의 다툼은 자주 있었지만 결국 승자는 매번 할머니 쪽이었다. 하루는 집안에 현관 열쇠와 대문 열쇠를 놔두고 외출한 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담을 넘어갈 수도 없고 대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뾰족할 수가 없었다. 골목길을 왔다 갔다 거의 2시간가량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려야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할머니가 나섰다. 집에 들어가 가져온 할머니 열쇠들, 그동안 모아둔 열쇠들을 몽땅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는 맞을 거라면서 혹시나 해서 나는 그 열쇠들을 하나하나 내 집 열쇠구멍으로 내보냈다. 이것저것 맞춰보는 중에 찰칵 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열렸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할머니의 대문 열쇠였다. 어떻게 대문 열쇠 하나가 이 집 저 집 두 집의 공통 대문 열쇠가 된단 말인가? 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씩 웃으며 열쇠를 회수해 갔다. 3년 후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앞집 할아버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나도 사글세 생활을 마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떠났다. 이따금 외출하다가 그 집이 있는 골목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돌아오곤 한다. 지금도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텅 빈 골목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눈발이 치고 있었다. 하염없이 거친 눈발이 치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주긍시 하나 해볼까요?
긍시. 즉흥시, 예.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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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아무도, 아무도 없다. 이른 어스름 저기서 바로 등불이 나고 슬픈 불이 핀 물레가 길바닥에 얼부러져 공원에서 날아온 감잎들이 이리저리 올려 다니고 있다. 흔들레를 할머니의 의미가 보고 싶다. 차마 타고 떠난 할머니 우리 소리 지르던 앞에 대침도 그쳐버린 지 오래 보일러에서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던 길고양이 원래식의 결과양이 127회 거기서 시원해 왔습니다.
잠깐 뒤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기억자집. 잠깐만. 글쎄요, 골목길, 골목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어스름 속에서 가로등불만 빛나고, 가로등불만 빛나고 있을 뿐. 뿌리 뽑힌 민들레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공원에서 날아온 감잎들이 이리저리 올려다니고 있다. 민들레를 캐던 할머니 호미가 보고 싶다. 사겨타고 떠난 할머니. 소리소리 지르던 옆집 호라비의 침도 그쳐버린 지 오래. 본래실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던 길고양이도 떠오른다. 옥상에서 키우던 117분의 화분. 거기서 피워낸 수많은 꽃송이들도 보고 싶다. 이사한 뒤라 다시 들어가 볼 수 없는 골목 기억자집. 그냥 쳐다보고 쳐다만 보고 때마침 몰아치는 눈발과 함께 돌아선다. 앞으로 몇 번쯤 다시 올 수 있을까? 아, 앞으로 몇 번쯤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골목 끝에 있는 떡집에서 가래떡이라도 사가지고 가야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뭐야? 아정님,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세실라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세실라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 심결애님 안녕하세요. 네. 세실라님, 심결애님 반갑습니다. 네. 9351님,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아정님, 와, 대문이 열렸네요. 네. 네, 심규래님, 아, 별풍선 100개 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콜레스테피로와 켈레스테피로원, AKL의 칼레스테피로원, 땡큐. 네, 아정님, 심규래님, 별풍선 100개 멋져요. 네, 9351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네, 반가워요. 아정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정님, 문님들 굿나잇. 세실리아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님, 행복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면요. 음악이 나오면, 네. 만약에 음악이 나오면, 제가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작곡한 음악 두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